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가이드입니다. 지난 10년간의 서울 지역 아파트 가격을 분석해 보니까 평균 1억 2천만 원 정도 가격이 상승했다고 합니다. 한강을 중심으로 남쪽과 북쪽을 나눠 보면 남쪽에서는 서초구가 그리고 북쪽에서는 마포구가 가격 상승을 이끌었다고 하는데 이 두 지역의 특징을 비교 분석해 보니까 한강 개발의 수혜 그리고 신규 아파트의 공급 이런 것들이 가격 상승을 주도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개발 여력이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얘기겠죠. 그렇다면 앞으로 10년간은 어느 지역의 아파트가 가격 상승을 주도하게 될까요? 어느 지역의 개발 여력이 가장 많이 있을까요? 이런 것들을 따져보는 것이 부동산 투자에 중요할 것 같습니다. 부동산 가이드가 오늘도 그런 점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첫 번째 시간은 생생부동산 클리닉 시간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부동산 투자에 대한 고민을 해결해 드릴 겁니다. 전화로 궁금한 점 문의하고 싶으신 분들은 02-2077-6356번 이용하시면 되고요. 문자로도 궁금한 점 보내주실 수 있습니다. 02-545-7988번 이용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여러 가지 정보를 드리기 위해서 이분을 모셨습니다. SNK 자산관리 김준길 이사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저희 부동산 가이드가 매일매일 부동산 투자의 팁을 드리고 있는데 오늘 정말 대단한 정보가 하나 나왔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부동산 팁이 준비되어 있는지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택지개발지구 상가에 투자할 때라는 주제인데요. 상권이 제대로 형성되기 전에 투자하는 것이 맞을까요? 아니면 생활 인프라가 갖춰져 있을 때 투자하는 것이 맞을까요? 많은 분들이 상가 투자를 놓고 하게 되는 고민인데 지금 바로 적절한 상가 매수 시기와 함께 성공적인 투자 전략을 알아보겠습니다. 자, 정말 많은 분들이 고민하고 계시는 부분일 것 같아요. 이 상가가 분양됐을 때 그때 투자를 하는 것이 훨씬 더 나을지 아니면 이제 좀 상권이 갖춰졌을 때 그때 투자하는 것이 더 나을지.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파트는 분양을 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상가도 비슷한가요? 상가도 똑같이 분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대부분 투자자분들이 상가 분양 광고를 보고 또 인터넷이나 아니면 언론 매체를 통한 광고를 보고 가셔서 분양을 받고 추후에 입점하는 시점부터 이제 월세를 받는 그런 형태를 띄고 있거든요. 자, 최근에 저금리 기조가 계속해서 이제 유지가 되다 보니까 수익형 상품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죠. 많죠. 자, 그분들 중에 최근에 급증한 그 수요층이 급증한 지역이 바로 택지개발지구의 구분점포 투자입니다. 아마 지금 TV를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도 투자를 했다거나 아니면은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 상당히 많을 겁니다. 자, 근데 투자 자체가, 타이밍 자체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요. 자, 지금까지 제가 부동산을 이 업을 해오면서 봤었던 결과는 뭐냐면 실질적으로 택지 개발지구 안에 상가를 투자를 하는 부분은 일단은 시간을 조금 두고 지켜보고 난 이후에 들어가는 게 좋았습니다. 그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자, 상가의 가치가 올라가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상권 자체가 형성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네. 자, 상권이 형성이 돼서 사람들이 많이 다니고 또 그 상권을 또 이용을 하면서 하다 보면은 그 상가에는 권리금이라는 게 붙습니다. 그래야지 가격이 올라가죠. 그렇습니다. 네. 자, 권리금 자체가 내가 보유하고 있는 상가의 가치라고 보시면 돼요. 네. 자, 근데 초기 택지개발지구는 실질적으로 택지개발을 하게 되면 아파트와 또 보통 오피스텔 그리고 상가가 함께 지어지는 형태로 진행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건축 연한을 한번 보게 되면 아파트는 입주 시점까지 약 3년 정도 시간이 걸리고요. 네. 그리고 상가나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1년에서 좀 길게는 1년 반 정도의 시간이 걸립니다. 네. 자, 그러면 아파트 입주민보다 상가가 좀 더 빨라지면서 상가 임차인들이 더 먼저 들어오겠죠. 아파트 주민은 없는데 상가가 먼저 들어간다.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공사를 하고 있는 지역 쪽에 공사를 하는 그런 일을 하시는 분들이죠. 네. 그분들이 이용하는 정도밖에 안 되지 실질적으로 도심권에 있는 상가처럼 많은 사람들이 무수한 그러니까 불특정 다수가 다니면서 막 상권을 활용하지는 않는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월세를 내야 되는 임차인 입장에서는 장사가 잘 돼야 되는데 장사가 잘 될까요? 너무 한정적이죠. 네, 그렇습니다. 장사가 잘 안 되다 보니까 버티고 버티다가
다시 주인에게 말을 하고 상가를 놓고 나가는 경우들이 허다하게 발생이 됩니다. 네. 자, 그러면 주인 입장에서는 관리비 부담을 해야 되고요. 네. 또 그러다 보면 임차를 또 맞추다 보면 실질적으로 상권 형성이 안 돼 있다 보니까 기존에 분양받았을 때 들어가 있었던 그 상가 그 월세보다 좀 더 저렴하게 월세를 놓는 경우가 네. 많아지게 되는 겁니다. 네. 자, 그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내가 기대했던 수익률에 미치지 못해서 버티지 못하고 실망 매물이 나오는 형태가 나오게 되는 거죠. 네. 자, 그래서 보통 택지개발지구에 약 2만여 세대가 입주를 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실질적으로 상권이 서서히 형성되는 시기는 약 절반 이상의 인구가 유입된 시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기본적으로. 자, 그 시기 때부터 상권 자체는 안정화되는데 이런 상권 자체가 안정화되기 전에 공실이나 아니면 저렴한 월세 자체가 수익률이 떨어짐으로 인해서 실망 매물이 나오게 되면은 그 타이밍, 그 실망 매물이 나오는 타이밍이 실질적으로는 좋은 매수 타이밍이 될 겁니다. 자, 실질적으로 분양 받았던 가격보다 그 현장에서 시장 가격이 형성된 시점에 나오는 매물 가격은 적게는 10%에서 많게는 20% 정도 저렴한 가격에 살 네.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시기 때 아무래도 10억짜리를 사는 것보다는 8억짜리를 샀을 때 수익률이 더 높겠죠. 그렇죠. 그런 매수 전략을 꼭 세우셔야 되고 네. 택지개발지구의 상권 같은 경우에는 아직은 불확실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추후 사업 진행이 되는 부분 그리고 아파트 입주가 어느 정도 됐는지 그리고 유동인구가 어느 정도 생겼는지를 보고 투자하는 네. 그런 전략을 세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청자분들에게 좀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딱 시점을 세 가지로 나눠볼게요. 그중에 어디가 가장 좋은지. 분양 시점과 입주 시점 네. 그리고 입주 후 한 2, 3년 후. 자, 제가 봤을 때는 후자입니다. 세 번째.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 아파트 입주 가구 수의 절반 이상이 입주한 시점쯤이 가장 좋은 상가 투자 매수 타이밍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 이렇게 굉장히 좋은 정보 들어봤습니다. 자, 저희가 여러분들에게 이 김준길 이사를 직접 만나볼 수 있는 시간도 매주 한 번씩 안내해드리고 있죠. 지금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김준길 이사의 1대1 부동산 무료 상담 안내입니다. 주제는 저성장 시대에 맞는 부동산 자산 관리 전략이고요. 4월 22일 금요일 오후 1시에 개최됩니다. 궁금하시거나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 그리고 예약을 하셔야 되는 분들은 02545-7988번으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자,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이 어떤 고민을 갖고 있는지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시청자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점을 해결해 드릴까요? 아, 지금 구의동에 네. 현대 프라임 아파트 한 25평형으로 이제 집을 살까 이렇게 고민 중인데 지금 네. 현재는 현대 2단지에 있고요. 네. 그래서 이제 전세로 지금 있는데 이제 2017년 6월에 이제 만기가 돼서 아예 프라임 25평으로 아파트를 살까 하는데 그 시기나 전망 이런 부분들이 좀 궁금해서 전화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전세 만기 시점을 맞아서 내 집 마련을 꿈꾸고 계시는데 과연 맞는 건지 그게 궁금하신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준길 이사 연결해 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 예, 지금 구의현대 2차 2단지에 지금 거주를 하고 계시고 전세 만기 네. 시점은 내년도 6월달이고요. 아, 네, 맞습니다. 예, 근데 지금 전세보다는 현대프라임 바로 앞쪽에 있는 현대프라임 아파트 25평형을 매수를 하고 싶으신 거죠, 지금? 네, 네. 매수를 하고 싶은데 매수 시기가 언제가 좋을 거냐, 그리고 앞으로 향후 전망이 좋냐, 나쁘냐 이게 지금 궁금하신 것 같아요. 네네. 자, 제가 결론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 현대프라임 아파트 매수 시기는 네. 지금도 아니고요. 그리고 네. 전세 만기 시점 맞춰서 살 필요도 없습니다. 자, 이 말은 뭐냐면 지금부터 네. 전세 만기 시점까지 꾸준하게 시장을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만약에 제가 네. 현대 프라임 아파트가 지금 당장 빠르게 이 두 달, 세 달 후에 오를 수 있다면 지금 사라고 하겠죠. 네. 자, 근데 제가 봤을 때는 향후 한 2년 정도, 그러니까 내년도 하반기 시점까지는 조금 보합세를 유지하는 형태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보합세가 유지되는 와중에 분명히 급매물들이 하나씩 나올 거예요. 자, 그 급매물을 전세 맡긴 시점쯤에 좀 구입을 하시면 좋겠다. 이 의견을 드리고 싶어요. 자, 그 이유는 뭐냐면, 자, 일단은 지도를 통해서 위치를 먼저 한번 보게 되면 일단 지금 강변역 바로 옆에 있는 지금 현대 프라임 아파트잖아요. 네.
자, 근데 지도를 조금 더 넓게 보면서 왜 아파트 값이 좀 보합세로 갈 건지에 대한 얘기를 해드릴게요. 자, 지금 현재 보게 되면 바로 지금 강 건너편이 이제 송파권과 강동권입니다. 자, 그리고 바로 이 강동권과 송파권 좀 더 벗어난다라면 위례신도시가 있고요. 또 강동권에서는 미사 강변도시가 있습니다. 자, 실질적으로 광진구권은 송파 강동권의 아파트 가격에 영향을 받는 지역입니다. 이 지역이. 아. 네, 그렇습니다. 혼자 따로 나 혼자 좋아지고 나 혼자 나빠지진 않아요. 실질적으로 송파와 강동권의 아파트값 영향을 받는 지역이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제가 체크를 했었던 위례신도시와 하남 미사지구가 작년도 하반기부터 입주를 시작을 했어요. 네. 자, 입주를 하는데 그 입주 시기가 내년도 하반기까지 계속해서 연결이 됩니다. 자, 아파트 공급 물량이 나옴으로 인해서 송파권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값이 올라갈 수 있는 호재들이 있는데 못 올라가고 발목이 잡힌 상태가 됐거든요. 자, 송파권이 그런 형태가 나타났다면 분명히 여기에 대한 영향을 받는 광진구, 구의동, 광장동 이 지역 또한 아파트값이 올라가지 못하고 약보합세나 보합세를 유지할 확률이 높아졌다는 겁니다. 이게. 자, 그로 인해서 보합세가 유지가 되는 동안에 제가 우리 시청자님한테 숙제를 하나 드릴게요. 자, 숙제는 뭐냐면 지금 현대프라임아파트 시장조사 해보셨어요? 아니요. 아직 안 해보셨죠? 자, 네. 뭐냐면요. 시장에 나가서 급매물을 사기 위해서는 내가 발품을 팔아서 그 단지 내 부동산과 친해져야 됩니다. 아.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한 번 본 사람보다는 열 번 보고 스무 번 본 사람한테 더 좋은 물건을 주겠죠. 이게 정이니까. 네. 자, 그래서 우리 시청자님은 전세 만기 시점까지 특별하게 가격이 급등한다거나 그 파락하는 시장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전세 만기 시점 안에 지금 시장 조사를 한번 해보십시오. 하시고 친하게 부동산을 하나 만드세요. 그리고 나서 그 네네. 사람에게 말을 하십시오. 지금 현재 시세 한번 알아보셨어요? 25평형 시세? 25, 한 5억 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죠. 한 4억대, 한 4억 9천, 좀 싸다라면 한 4억 8천 정도 할 거예요, 여기가. 네네. 자, 근데 그 시세보다 급매물은 사정이 있는 사람들, 사정이 있는 사람들에 한해서 못해도 천에서 2천만 원은 싸게 나온 물건들이 나올 겁니다. 자, 그래서 친한 부동산을 하나 만드시고 시세보다 한 2천만 원 정도 싸게 나왔을 때 연락을 주시라고 하고 그 물건을 구입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추후에 현대 프라임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는 뭐 예정만 되어 있지만 강변 동서울 터미널에 대한 개발 라인도 있고요. 그것보다는 송파권의 영향을 받는다고 했죠, 제가. 송파권에서 위례신도시 입주가 끝나고 2018년도부터 분양이 되면서 업무 시설들이 함께 들어서는 그런 호재들이 있거든요. 그로 인해서 송파권의 주거비가 올라감으로 인해 그 파장으로 인해서 광장동의 아파트 가격 또한 추후에 상승을 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안심하시고 매수를 급매물 위주로 해서 매수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님. 숙제를 할 수 있는 기간 저희가 14개월 드렸어요. 네, 오랜 기간 동안 그 숙제 꼭 해보세요. 아, 네,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 전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어서 다음 시청자분은 또 어떤 고민을 갖고 계실지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떤 점이 궁금하신가요? 아, 예, 저는 서울 송파구 오금동 아남 아파트를 가지고 있거든요. 네. 35평을 보유하고 있는데, 네. 지금 이거를 팔고 어디를 움직여야 되나, 그 매도 시기도 좀 궁금하고요. 네. 이전하면 어디로 좀 사는 게 좋을지. 그런 지금 현재 그 세를 주고 계신 건가요? 아니면 실제로 그 집에 거주하고 계신가요? 아, 실 거주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매도 시기가 언제가 좋을지 김준길 이사와 지금 바로 상담해 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지금 오금동 아남 아파트면 성내천변에 있는 거죠? 네, 네. 리모델링 지금 추진을 하고 있죠? 예, 예. 어느 정도 속도가 났나요, 이게? 저기 올해 4월 달에 총회한다 그러는데 네. 아직 그거는 얘기가 없어요, 저희. 아, 그렇죠. 네. 자, 실질적으로 오금동 아남 아파트는 2010년도에 실질적으로 개발을 할 수 있는 그 허가를 받았던 아파트예요. 네. 자, 근데 사업성이 그리 좋지 않았기 때문에 사업 진행을 안 했습니다, 여기가. 자, 근데 최근에 송파권 지역에 아파트 값이 조금씩 올라가면서 이 아파트도 최근에 약 한 2년 정도 기간 동안에 좀 가격이 좀 올랐을 겁니다. 네. 자, 근데 이 아파트를 매도를 하고 나서 어디를 갈지는 지금 아직 결정을 안 하셨네요. 안 했어요. 자, 제가 봤을 땐 얘 지금 매도하면 얼마 정도 받나요? 글쎄 뭐 5억 뭐 1천 2천에도 매매됐다고 얘기하는 5억 1천 2천이요? 지금 35평이. 35평형을 살고 계신데 사이즈 자체를 25평형으로 이렇게 줄이셔도 괜찮으시겠어요?
네네. 자, 그러면 이 아파트 매도를 하시고 네. 차라리 이쪽으로 가세요. 자, 지금 어디다? 지도 통해서 보시게 되면 지금 단지 세대수는 거의 크진 않아요. 자, 네. 지금 보시게 되면 지금 문정역 바로 앞입니다. 문정역 앞에 보면 대우 푸르지오 아파트 1차, 2차가 있어요. 문정역 앞에. 예. 이 아파트 지금 25평형이 한 4억대 후반 정도, 좀 비싸다라면 한 5억에서 5억대 초반 정도, 거의 가격대가 비슷합니다. 네네. 자, 근데 제가 아남 아파트를 팔으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실질적으로 우리 사람들이 이제는 투자 수요보다는 실수요층이 움직이는 시장이 될 겁니다. 자, 그렇게 놓고 봤을 때 주변에 오금 아남 아파트는 공원도 있고 성내촌도 있고 걸어서 가면 한강까지도 갈 수 있는 지역이거든요, 여기가. 네. 자, 근데 여가는 좋아요. 그렇죠. 여가고는 조금 멀다라는 게 좀 흠집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실질적으로 가격이 오르기 위해서는 앞으로 중요해지는 건 바로 일자리입니다. 일자리. 자, 근데 일자리와 가까이 있는 아파트와 일자리와 개보다는 조금 더 멀리 있는 아파트보다는 올라가는 속도 자체가 일자리와 가까이 있는 아파트가 더 많이, 더 빠르게 올라갈 겁니다. 자, 그래서 똑같은 가격이다라면 지금 앞으로 2017년도 상반기 시장 이후부터는 지금 문정역 앞쪽으로 문정 법조단지, 뭐 그리고 나중에 가든파이브 같은 경우에도 현대 아울렛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가락시장 현대와 수석 KTX 역사, 뭐 이런 여러 가지 호재들이 있거든요. 네. 자, 그러면 가격 상승을 먼저 할 수 있는 곳은 문정동 지역이 될 거예요. 그래서 리모델링에 대한 부분을 계속해서 기다리기보다는 차라리 좀 더 먼저 좀 더 많은 비율로 올라갈 수 있는 문정역 근처 쪽에 푸르지오 아파트 쪽으로 이렇게 지금 좀 빠르게 갈아타기를 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예. 네네. 네, 알겠습니다. 시청자님.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그 어디로 옮겨가는 것이 좋을지까지 전해드렸는데, 일단 시청자님께서 실제로 시장 조사 또 해보셔야 돼요. 네. 빠뜨리시면 안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자, 이렇게 저희가 두 분의 시청자님의 고민을 전화로 들어봤습니다. 이어서 문자를 보내주신 분이 계신데 지금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자, 오늘 문자 사연 보내주신 분은 1294님입니다. 여유자금 5천만 원으로 소형주택에 투자하려고 하는데요. 강동과 암사동에 위치한 주택을 매수해도 될까요? 전망 알려주세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강동구 암사동에 위치한 주택을 매수하려는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이쪽에도 어떤 호재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나요? 네, 있습니다. 네, 뭐죠? 자, 최근에 전세난 네. 유명하죠? 네. 자, 전세난의 실질적인 진원지가 강남권에서는 개포고요. 네. 또 강동권에서는 바로 이제 고덕주공 아파트거든요. 아. 그러다 보니까 이주 수요가 꾸준하게 나오면서 네. 실질적으로 암사동이라고 하는 지역, 또 명일동, 네. 뭐 천호동 이런 지역들의 소형주택 가격이 최근에 거래도 많이 되고 가격도 많이 올랐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암사동을 또 콕 집으신 것 같은데 네. 잠깐 지도 통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일단은 지금 전세난을 유발시킨 이제 고덕주공이 여기 있죠. 네. 자, 그리고 암사동은 바로 옆에 있습니다. 가깝죠.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거래량도 상당히 많이 늘어났었는데, 자, 제가 봤을 때는 이 소형주택, 그러니까 이제 다세대주택을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네. 다세대주택을 투자를 할 때 가장 기본적으로 봐야 될 게, 예전에도 한번 설명을 드렸지만 이 다세대주택은 예전의 다세대주택이 아니라 이제는 아파트 대체 상품입니다. 그러니까 아파트를 접근하고 싶은데 그럴 수 없다 보니까 네. 그 지역에 다세대주택을 접근하는 수요층이 점점 늘어날 거라는 거죠. 게다가 재개발 때문에 잠깐 있어야 되는 지역이다 보니까 또 그렇죠. 다세대주택을 선호하실 수 있겠네요. 그렇죠. 네. 자, 근데 이 상태에서 봤을 때 중요한 거는 추후에 이 지역에 생긴 신규 아파트, 소형 아파트의 가격입니다. 네. 자, 아파트 가격이 낮은 지역보다는 높은 지역의 다세대주택 가격이 더 높게 그렇죠. 형성이 될 수 있겠죠. 네. 자, 그렇게 놓고 보면 이 지금 강동권 지도를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네. 자, 일단은 지금 암사동보다는 저는 제가 봤을 땐 차라리 성내동이나 둔촌동 쪽을 조금 한번 공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뭐냐면요. 네. 지금 상일동역 주변에 있는 고덕주공 아파트와 둔촌역 주변에 있는 6000세대의 둔촌주공 아파트, 앞으로 올해 하반기나 내년도 상반기부터 또 이주를 할 겁니다. 네. 자, 근데 지금 현재 시세를 보게 되면 지금 고덕주공 아파트 25평형 시세는 3.3제곱미터당 지금 2천에서 한 2천만 원대 초반 정도 합니다. 네. 자, 근데 둔촌주공의 아파트 가격은 약 2,500만 원대가 호가일 것으로 예상이 네. 됩니다. 자, 그래 놓고 보면 주변의 다세대주택 가격도 고덕주공 주변에 있는 아파트보다는 둔촌주공 아파트 주변에 있는 게 더 올라갈 확률이 네. 높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암사동도 좋은 지역이지만 최선책으로 먼저 강동구 지역에서 본다라면 성내동과 둔촌동 지역 쪽을 한번 시장 조사를 한번 더 해보시고 가격 비교를 해보시고 미래 가치에 대한 부분 한번 생각해보신 다음에 결정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시청자분들이 놓치면 안 되는 게
다세대주택에 투자한다고 하더라도 주변 지역 아파트 가격까지 다 확인해보자 이런 겁니다. 자, 이어서 다음 시청자분은 또 어떤 고민을 갖고 계실지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궁금증이 있으신가요? 예, 저는 저기 목동 신시가지 아파트 12단지 27평형을 보유하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실거주하고 있고 여기서 한 5년 정도 거주했습니다. 네. 여기가 거주 환경은 참 좋은데 시설들이 많이 노후돼서 네. 새 아파트로 이제 옮겨볼까 생각 중인데요. 네. 요즘 이제 재건축 얘기가 나오고 해서 이사 가는 게 맞는지 재건축해서 여기 사는 게 맞는지 고민이 돼서 전화드렸습니다. 아, 정말 많은 고민이 되시겠네요. 예, 예.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제가 바로 김준길 이사 연결해 드릴게요. 네. 예, 예,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고민이 많으세요? 예, 고민 많습니다. 아, 그래요? 저는 네. 특별하게 고민 안 하셔도 될 것 같은데요. 아, 그렇습니다. 네, 자, 지금 12단지 아파트는 88년도에 이제 입주한 아파트잖아요. 예, 예. 어떻게 보면 이제 목동 신시가지 아파트 중에서는 조금 가장 늦게 입주한 아파트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 지금 현재 이제 뭐 재건축에 대한 뭐 기본 계획이 수립이 될 수 있다. 지금 용역 발주가 됐거든요. 예. 그래서 2018년도쯤 가야 실질적으로 제대로 된 계획이 이제 수립이 돼서 목동 신시가지 아파트 재건축에 대한 마스터 플랜이 이제 나올 것 같습니다. 여기가. 아, 예, 예. 자, 지금 작년도에 솔직히 가격이 좀 많이 올랐을 거예요. 거래량도 늘어나고요. 조금 올랐습니다. 그죠? 근데 지금 상반기 들어서면서부터 올해 시장에는 가격이 오르던가요? 지금 주춤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죠. 자, 이 주춤하는 시장이 제가 봤을 때는 좀 당분간 가다가 2018년도 마스터 플랜이 나오고 난 이후에 실질적으로 시장이 다시 한번 움직일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래서 제 결론은 일단은 여기에 거주하는데 좀 불편하시다라면 차라리 전세를 놓으시고요. 전세를 예. 놓고 내가 거주하고 싶은 쪽으로 가서 전세를 잠깐 사십시오. 자, 그리고 이 아파트는 일단은 계속해서 좀 중장기적으로 좀 보유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아, 자, 네. 일단은 목동의 아파트들 자체가 실질적으로 가격이 높게 형성된 이유는 학군이거든요. 예. 자, 근데 제가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아파트의 가격이 앞으로 더 오르기 위해서는 학군보다도 좀 더 중요해지는 게 바로 일자리입니다. 예. 자, 근데 이 강서권 지역 쪽에 실질적으로 일자리가 그리 없었던 지역이었었는데 바로 왼쪽 지역으로 해서 마곡지구가 들어서죠. 자, 마곡지구가 2017년도 상반기부터 이제 서서히 입주를 하면서 수요층이 늘어나기 시작할 겁니다. 자, 그중에는 저소득인 사람들도 있을 거고 고소득인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자녀를 둔 수요층 자체들은 마곡지구에 있는 아파트보다는 추후에 목동 아파트가 재건축이 되는 부분까지 보면서 실거주 플러스 투자를 하려고 하는 수요층이 점점 늘어나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마곡지구에 대한 수요층이 목동권 쪽으로 들어오기 시작하는 시점은 아마도 2018년도 마스터 플랜이 수립이 된 다음 시장일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현재 팔기에는 조금 아깝습니다. 많이 아깝습니다, 솔직히. 예, 예. 자, 그래서 지금은 팔지 마시고요. 전세를 놓고 다른 지역에 나가서 잠깐 사시고 목동 이 12단지 아파트는 일단은 2018년도 시장까지는 일단은 보유를 하셨다가 그 시점쯤에 다시 한번 상담을 하는 그렇게 해서 조금 기다려 보시는 게 좋겠다라는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네, 시청자님. 예, 감사합니다. 네. 네, 고민 안 하셔도 된다고 하고요. 예. 그리고 말씀하셨던 예, 예. 게 거주하기 되게 좋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예, 예. 계속 거주하셔도 되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네, 오늘 감사합니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세 분의 시청자님과 그리고 하나의 문자 상담을 진행해 드렸습니다. 자, 오늘 방송을 보시면서 더 궁금한 점 있으실 텐데요. 김준길 이사를 직접 만나볼 수 있는 시간 지금 바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김준길 이사의 1대1 부동산 무료 상담 안내입니다. 주제는 저성장 시대에 맞는 부동산 자산 관리 전략이고요. 4월 22일 금요일 오후 1시에 개최됩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02545-7988번으로 미리 예약하시면 됩니다. 자, 김준길 이사가 이 매주 저희가 세미나를 좀 안내해드리고 있고 실제로 진행을 하고 계시는데 요즘에는 어떤 고민을 가장 많이 좀 갖고 계신가요? 지금 갑자기 이제 시장이 네. 작년도에 비해서 조금 침체가 네. 되는 느낌이잖아요. 그러다 네. 보니까 본인이 지금 가지고 있는 부동산에 대한 매도 타이밍. 아, 매도 전략. 네, 매도 전략이 이제 궁금하신 분들이 많아요. 근데 네. 예전에는 뭐 이제 전체적인 시장이 함께 움직였다라면 네. 지금은 지역별로 다르거든요. 그렇죠. 아까도 설명드린 것처럼 강동권에서도 똑같은 게 아니라 암사와 네. 둔촌과 뭐 성내가 다르듯이 내가 가지고 있는 구 안에서도 아파트마다 개별적인 성격이 다 다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세분화된 상담을 해드릴 거니까요. 지금 전화하셔서 시간 예약을 먼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오늘도 SNK 자산관리 김준길 이사와 함께 좋은 이야기 많이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는 돈 되는 매물 정보 시간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매물 정보를 도와드릴 텐데요. 오늘 방송 보시면서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을 이쪽으로 전화 주시면 됩니다. 02-2077-6394번 전화 열려 있으니까 많은 전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매물 정보 도와주실 두 분의 전문가 모셨습니다. 창조경제부동산연구소 김원준 팀장, 투데이 부동산투자연구소 손은경 소장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은 또 어떤 매물이 준비되어 있을지 지금부터 하나하나 만나보도록 할 텐데, 먼저 김원준 팀장이 오늘 한 가지 매물 준비하셨죠. 어떤 매물입니까? 네, 항상 투자를 하실 때 그 지역의 주 소유자가 누구인지 그거를 가장 먼저 살펴보셔야 되십니다. 자, 주 소유자의 직업이 어떤 거고 어느 정도의 소득을 갖고 있는지. 지금 오늘 제가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서초구 서초동 같은 경우에는 전문직 법률직 종사자들 그리고 서울 교대에 다니는 학생들이 주 소유자로 있는 안정적인 수요지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와 함께 강남권에 비견될 만한 대형 개발 호재들이 있는 서초구 서초동 매물 먼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요층을 파악해서 투자해볼 만한 매물 잠시 후에 만나보겠습니다. 자, 이어서 손은경 소장은 또 어떤 매물을 준비하셨을지 두 가지 매물 들고 오셨죠. 네, 오늘은 강남구 개포동하고 네. 그다음에 관악구 신림동인데요. 네. 첫 번째 이제 강남구 개포동은 가장 큰 포인트는 이겁니다. 우리가 아까도 그 수요 얘기를 했는데요. 네. 우리가 나중에 향후에 내가 갖고 있는 뭐 자산, 특히 이제 매물이죠. 우리가 부동산이 오르는 그런 가격이 오르는 측면은 바로 수요는 많되 공급이 적은 경우가 이제 가장 큰 그런 이유가 되겠는데요. 자, 강남구 개포동 같은 경우에는 바로 전체 개포동 전체 지역에 이 본 매물이 있는 개포 4동은 전체 개포동 중에서는 굉장히 그 포션이 작습니다. 약 20%도 채 안 되는 그런 그 전체 범위를 갖고 있는데요. 자, 그럼 나머지는 뭐냐? 바로 강남 개포동의 재건축 단지죠. 전부 다 아파트로 구성되어 있는 개포 재건축 단지가 대부분 이루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점점 이주로 인해서 멸실이 되면서 집이 없어지고 있고요. 그 이주 수요로 인해서 바로 옆에 있는 가로 개포 4동에 이제 그 다세대 밀집구역들의 그 이주가 넘어오기 때문에 수요층은 많되 공급은 또 적다. 특히 이제 신축, 우리가 그 새롭게 이제 집을 구하시는 분들은 방금 지어진 신축을 찾는데 신축을 하려고 그러면은 새로운 땅을 매입해서 지어야 되는데 지금 땅이 신축으로 공급될 땅이 굉장히 적다. 그래서 수요 공급의 원칙 중에선 바로 수요층은 넘되 공급이 적어지는 바로 개포동에 투자하시라는 거고요. 자, 그리고 관악구 신림동은 바로 또 이런 포인트가 있습니다. 수요적인 측면도 있지만 바로 교통의 호재, 바로 강남까지 다이렉트로 연결이 되는 강남 순환도시 고속도로의 개통이 바로 다음 달입니다. 다음 달 네. 5월 20일에 개통이 되면서 바로 다이렉트로 관악구 신림동에서 강남까지 연결이 될 수 있다는 포인트가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총 세 가지 매물입니다. 첫 번째 매물은 무엇일지 지금 바로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 매물은 서울시 강남구 개포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입니다. 3호선 매봉역에서 걸어서 7분 거리에 위치해 있고요. 지난 2월에 준공된 건물입니다. 6층 건물 가운데 2층을 차지하고 있고 매매 금액은 2억 8천만 원, 전세 보증금 2억 5,500만 원 감안했을 때 실투자 금액 2,500만 원 정도 예상됩니다. 자, 개포동 요즘에 그 개포 주공 재건축으로 굉장히 뜨거운 동네인데 자, 이런 개발 호재가 영향을 미치는 그런 입지에 있나요, 이 매물이? 예, 맞습니다. 네. 그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개포 재건축에 굉장히 네. 이슈가 크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바로 분양이 성공적으로 상당히 높은 가격에도 분양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졌을 뿐만이 아니라 계약이 다 됐다는 거죠. 예, 미분양이 없이 분양 계약이 다 이루어졌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주변에 이제 그 개포 재건축의 가격은 최하 18평짜리가 10억이 넘습니다. 뭐 30평대는 그 이상의 가격을 가겠죠. 자, 그러면 개포 재건축으로서 새롭게 지어지는 아파트들은 이제 10억 이하의 아파트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향후에 입주 시점에 그 전세 가격은 7, 8억이 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수요층이 갈 수 없는 지역 바로 개포 4동, 바로 개포 재건축 구역에 바로 연접해 있는 개포 4동이죠. 이곳에 자리 잡을 수밖에 없다. 그렇다 그러면은 우리가 아파트의 대체 투자 상품 또는 대체 이주 수요지로서 빌라의 가격은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입지를 갖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본 매물이 있는 지역은 그 달토공원을 사이에 두고 바로 개포지구와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자, 그리고 위쪽으로는 양재천이 지나가고 아래쪽으로는 대모산과 구룡산 그리고 양재시민의 숲 또 위쪽으로 이제
조금만 더 올라간다면은 뭐 강남대로와 그다음에 남부순환로, 그다음에 아래쪽으로 양재대로가 이렇게 펼쳐져 있고요. 가까운 그 전철역으로서는 3호선 매봉역입니다. 양재촌을 가로질러서 가신다면 8분 정도면 접근하실 수 있겠고, 자, 삼호물산 사거리에서 도보로 2, 3분 정도 되는데요. 여러분 삼호물산 사거리 가시면 그것도 업무용 빌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곳에도 바로 임대 수요층이 있고, 특히 본 매물의 입지는 바로 강남권과 서초권역을 전부 다 아우르는 곳이 있기 때문에 이 강남과 서초권역에서 근무하시는 그런 직주 근접에 필요성이 있으신 분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입지다. 그리고 향후에 또 바로 옆에 있는 양재동의 R&D 특구 개발이 100만 평 규모의 개발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네. 향후에 그 임대 수요층이 더 넓어질 수 있는 그런 수요적인 입지가 굉장히 폭발할 수 있는 입지를 갖고 있습니다. 네. 자, 이제 개발 호재 들어볼 텐데 개포지구에 대한 이야기는 좀 많이 들어봤으니까 그 외의 것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실까요? 네. 그 외의 거는 바로 개포동에 보면은 여러분 들어보셨을 네. 텐데요. 우리 구령마을. 예, 네. 구령마을 굉장히 낙후된 곳이죠. 이 구령마을이 그 무려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그 개발이 안 되고 좀 답보 상태였는데 서울시와 강남구청 그리고 SH공사 합의가 이루어져 가지고요. 이제 깨끗한 새롭게 주거지역, 그러니까는 공동주택, 아파트가 새로 들어가는 그런 주거지로 탈바꿈하게 되겠는데요. 그렇다 그러면 이제 개포동에는 노후 주거지가 없는 향후에 개포 재건축에 새롭게 신축이 이루어짐으로써 전체 주거단지는 굉장히 깨끗한 아파트로만 형성이 되는 대표적인 그 서울의 그 이 높은 가격의 그 아파트들이 형성이 되어 있는 지구다라는 것이 이제 큰 포인트라고 하겠고요. 또 좌측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양재 R&D 특구 지역이 또 차량으로 10분 정도밖에 걸리지 않을 정도 가깝게 있다. 그리고 또 남동쪽으로는 KTX 수서 역세권과 그다음에 수서 운정지구 개발이 차량으로 한 10분 정도, 양재들을 이용한다면 굉장히 가깝게 갈 수 있는 거리에 있기 때문에 굉장히 주변에 그 업무지구들이 형성이 됨으로써 수요층이 항상 늘어날 수밖에 없는 지역에 입지해 있다라는 것이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개포 재건축, 이제 2단지 분양이 끝났고 3단지의 분양이 이제 6월에서 약 7월 사이에 이제 분양을 하게 돼 있는데요. 현대건설에서 DH라는 아주 최고급 브랜드로서 2단지의 분양가보다 더 높게 분양을 할 예정입니다. 말로 이 분양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진다면 한 단계 더 가격의 상승폭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 매물이 지난 2월에 준공이 된 건물이라고 하네요. 건물은 지금 현재 어떤 상태인가요? 네. 딱 가시면 이제 다 볼 수 있습니다. 네. 아니면 이사 들어오신 입주하신 세대도 있고요. 자, 외관에는 사비석이라는 굉장히 그 고퀄리티의 이제 외관으로서 돌마감을 했고요. 내부에는 엘리베이터, 그다음에 보안문 CCTV, 그다음에 무인 택배함 다 갖춰져 있고 또 안에 들어가시면 집 내부에는 천정 시스템 에어컨, 드럼 세탁기, 그다음에 가스레인지에 전기 쿡탑까지 구성된 굉장히 주방이 우리 여성분들한테 좋아하는 그런 그 포인트로 맞춰져 있기 때문에 나중에 임대 놓으실 때 굉장히 좋은 그런 매물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자, 그리고 특히 임대 조건부 잔금이고 그다음에 향후에 우리가 임대 놨을 때 언제든지 수요층을 구할 수 있는 그런 임대 안성 맞춤의 매물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방금 실제 매물 사진을 갖고 오신 거죠? 예,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가격은 얼마일지, 내가 투자해 볼 수 있을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가격 얼마입니까? 네, 그러니까 2억 8천만 원인데요. 네. 이 가격이 초기에 건축을 시작했을 때 한참 전이죠. 약 6, 7개월 전에 이제 잡았던 분양가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요 개포동과 양재동의 가격, 요 정도 평수의 가격이 약 2억 8천만 원 이상, 약 3억 원대까지도 거래되는 그런 움직임을 보이기 때문에 약 금액적으로 약 1,500만 원에서 2,000만 원 정도 저렴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우리가 전세로 놓으신다 그러면 약 2,500만 원 정도 투자 금액을 생각하시면 되고, 우리가 월세로 접근하실 때는 보증금 3,000만 원에 한 90에서 100만 원 정도 보시면 충분히 임대 놓으실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여러 가지 장점 들어봤는데 그래도 이 매물에 투자할 때 조심해야 될 게 있겠죠.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이제 그 월세냐 전세냐 네. 이제 미리 이제 투자하시기 전에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투자 금액이 틀리기 때문에 네. 그래서 내가 전세로 맞췄다 갑자기 월세를 전환을 하고 싶다 하신다 그러면 또 이제 금액적인 내가 더 들어가는 실투자금이 있기 그렇죠. 때문에 투자의 포인트 내가 전세로 갈 것인지 아니면 수익성으로 월세로 갈 것인지 미리 정하고 투자하셔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강남구 개포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 매물 만나봤습니다. 화면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번엔 김원준 팀장이 준비한 두 번째 매물 만나보겠습니다. 두 번째 매물은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입니다.
2호선과 3호선이 지나고 있는 교대역에서 걸어서 5분 거리 위치에 있고요. 올해 11월에 준공될 예정입니다. 5층 건물 가운데 2층을 차지하고 있고 매매 금액은 2억 9천만 원, 전세 보증금 2억 7천만 원으로 감안한다면 실투자 금액은 약 2천만 원 정도 예상됩니다. 자, 두 번째 매물은 서초구 서초동에 위치한 매물인데 팀장님 구체적으로 어디에 있는 매물이죠? 그 지하철을 네. 기준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게 좀 더 네. 이해하기 쉬우실 것 같으신데요. 네. 2호선과 3호선 지나가는 교대역에서 그 바로 아래쪽으로 5분 정도만 내려가시면 되는 위치가 되겠고요. 아래쪽으로는 남부터미널, 또 왼쪽으로는 서초역이 있는 서초역과 교대역, 그리고 남부터미널 사이에 있는 그러한 곳이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역에서 내려와서 이제 매물지까지 가는 길에는 바로 오른쪽에 서울교육대학교가 바로 눈에 보이는 그러한 곳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또 위쪽으로는 대한민국 최고의 법조단지가 위치한 그러한 곳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안정적인 수요층, 바로 두 그룹의 안정적인 수요층을 만나볼 수 있는 그런 곳이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곳 같은 경우에도 서울고등학교, 서초중학교 등 다양한 또 초중고등학교와 또 대학교가 이제 있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요. 정말 안정적인 투자처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처음에 테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자, 이쪽 같은 경우에는 법조단지가 메인 테마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10년 기준으로 전국 판사 중 29%가 현재 서초동에 위치해 있고요. 변호사 같은 경우 22.8%가 근무를 하고 있고, 검사는 19%, 서초동 내 법원 공무원만 약 1,655명이 근무를 하는 대한민국 최고의 법조단지입니다. 자, 이렇게 전문직 종사자들의 수요 정말 안정적이라고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요. 안정적인 곳에 투자를 하고 또 다양한 개발 호재들의 앞으로 미래 가치까지 가져갈 수 있는 정말 좋은 투자처라고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현재 모습에 대해서 그리고 입지 여건에 대해서 좀 살펴봤다면 이제는 우리가 미래 가치가 얼마나 올라갈지가 또 궁금해지는데 여기에는 어떤 개발 호재들이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이곳 같은 경우에는 네. 원래 그 강남권, 이제 강남 3구라고 그러죠. 강남 네. 3구에 속하는 한 곳이었는데 이제는 개발 호재가 많아지면서 네. 이제는 서초동 내에 있는 개발만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뭐 한전부지 개발이라든가 삼성동에 있는 개발까지 제가 끌고 와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 이제는 서초동에 있는 롯데칠성부지 개발, 이것의 이제 개발을 이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요. 지금 롯데 같은 경우에는 롯데타워 지금 현재 건축 중에 있는데 이게 건축이 끝나고 나서 이쪽에서 롯데칠성부지를 개발을 하지 않을까 하는 지금 예상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 많은 인력들과 이제 앞으로 흘러갈 돈들을 생각을 해봤을 때 지금 현재 롯데칠성부지의 지가와 앞으로 이 지역의 미래 가치를 봤을 때 이 지역에 큰 발전을 또 가져올 수 있는 대형 개발 호재 생길 수 있다라고 지금 현재 보여지고 있고요. 지금 매물 위치에서 롯데칠성부지까지 걸어서도 도달 가능한 그러한 곳이라고 정리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이후에 정보사 넓은 부지도 역시 개발이 되는데요. 장제터널을 뚫고 서리풀공원에 예술과 문화의 공간으로 탈바꿈하게 됩니다. 이곳 같은 경우에 이제 거주지는 이제 주택지나 거주지는 생기지 않고 유동인구와 상업지의 발전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테마파크가 조성이 되기 때문에요. 앞으로 유동인구가 많아지고 상업이 발전하게 되면 이 지역의 집값 따라서 덩달아서 오를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이 지역의 미래 가치가 얼마나 올라갈지 예상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 이외에도 이제 양재, 서초 양재 그 일대에 이제 그린벨트 풀고 투자 진행한다는 그런 다양한 개발 예정까지 나온 이상 이 지역 양재와 서초 이 일대는 앞으로 5년 뒤, 10년 뒤, 15년 뒤 지금보다 더 높은 가치를 갖추고 있는 그러한 지역으로 탈바꿈을 하게 될 거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앞으로 향후의 가치 오히려 강남구보다 더 높은 가치를 갖추게 된 그런 지역이 될 것이라고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매물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오는 11월에 준공될 건물이라고 하는데 이 건물은 또 어떻게 지어지게 될까요? 현재 일단 그 토지 기반 공사에 현재 네. 들어가 있는 상태가 되겠고요. 11월 준공이라고 말씀드린 거는 이제 여름철에 비가 많이 올 때는 공사를 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감안해서 조금 더 길게 말씀드린 거라고 이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곳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매물 위치에서 바로 오른쪽을 쳐다보게 되면 서울 교대가 바로 직접적으로 보이는 곳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안정적인 수요
바로 가져올 수 있겠다라고 다시 한번 또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 지역은 지금 유명 맛집이 포진해 있는 그러한 곳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CCTV와 그런 이제 보안 시설들 보다 더 잘 갖추어질 것을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또 이곳이 맛집 골목이다 보니까 주차 공간 전체적으로 상당히 부족한 지역입니다. 1층에는 피로티 주차장을 설치를 해서 주차 이제 공간을 조금 더 넓게 뽑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건물 같은 경우에도 전문직 종사자와 학생들의 수요에 맞춘 크기와 그런 인테리어로 구성이 될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곳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평수가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이런 직장인들과 학생 수요에 정확하게 맞는 평수라고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여러 가지 특징들 다 들어봤습니다. 이런 좋은 장점들을 갖고 있는 매물에 투자할 때 나는 어느 정도의 자금을 준비하면 될까요? 가격 얼마입니까? 네, 매매가 2억 9천만 원입니다. 지금 현재 전세를 활용하실 경우에 2천 전후로 해서 투자가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전세 같은 경우에 이제 시세에 대비해서 말씀을 드리면 현재 2억 7천 정도가 예상이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2천으로 투자 가능한 매물이라고 말씀드리겠고요. 기타 부대 비용, 취등록세나 법무사 비용 등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점 양해를 하시고 투자를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 매물에 투자할 때 조심할 것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말씀해 주시죠. 네, 단순히 금액에 맞추는 투자를 하시는 게 아니라요. 본인에 맞는 투자처가 분명히 있습니다. 자, 단기 투자를 하실지 중기적인 투자를 하실지 월세를 바라실지 전세를 바라실지 또 이 지역에 이제 또 희망하시는 지역이 있는지 아닌지 그리고 또 몇 년 뒤에 파실지 다양한 것들을 이제 판단을 하신 다음에 매물을 구입을 하셔야 되는 거기 때문에요. 혹시 생각이 정리가 안 되시고 자기가 어디에 투자를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러시는 분들은 한번 전화를 주셔서 제가 상담 도와드릴 테니까 본인에게 맞는 투자처를 찾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자, 항상 부동산 투자 시에는 전문가와 그리고 부동산 가이드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두 번째 매물 만나봤습니다. 서초구 서초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이었습니다. 자, 이어서 세 번째 매물 만나보겠습니다. 이번 매물은 통 건물이 소개됩니다. 세 번째 매물은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에 위치한 원룸 통 건물입니다. 2호선 신림역에서 차량으로 5분 거리 위치해 있고요. 지난 2010년 5월에 준공된 건물입니다. 총 4층으로 이루어져 있고 28세대로 이루어져 있으며 매매 금액은 12억 7천만 원, 임대 예상 금액은 보증금 6,700만 원에 월세 1,150만 원 정도 예상되고 대출 가능 금액 5억 원 감안했을 때 실투자 금액은 7억 300만 원 정도 예상됩니다. 자, 이번 매물 관악구 신림동에 위치한 매물인데 원룸 건물입니다. 어디에 위치해 있어요? 네. 아까 관악구 신림동이죠. 네. 여기는 그 대학가가 굉장히 유명한 그런 고시촌으로 유명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림동 하면 이곳을 생각하실 텐데. 자, 그리고 신림동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지방에서 이제 혹시 직장을 구해서 서울로 올라오시는 분들이 1인이죠. 혼자 사시는 분들이 제일 먼저 찾아오는 것. 그래서 1인 가구의 수요층 굉장히 많고 또 유명한 고시촌을 중심으로 한 그래서 1인 가구가 생활할 수 있는 그런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건물도 많긴 하지만 원룸 수요층 굉장히 많은 곳이고요. 자, 위치는 신림역에서는 전철까지 가는 데는 뭐 차량을 이용하셔야 됩니다. 5분 정도 버스로 타면 되시고요. 자, 향후에는 경전철이 바로 인근에 도보 5분 거리에 생기기 때문에 여의도까지 다이렉트로 가는 경전철 신림선을 타고 우리가 출퇴근하는 그런 임차인들을 또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오고요. 자, 그리고 바로 가까운 단시간입니다. 바로 다음 달이죠. 5월 20일에 바로 강남 순환도시고속도로의 개통이 이루어지는데 바로 관악IC가 생깁니다. 바로 신림동에 생기고요. 그렇다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신림동에서 대부분의 이제 그 직장인들이 강남권으로 출퇴근하게 되는데 우리가 전철을 이용 안 하시고 차를 이용한다 그러면 신림역, 그다음에 서울대 입구역, 그다음에 사당역을 지나서 가죠. 굉장히 막히는 남부순환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강남권까지 진출하는데 뭐 30분 이상, 빨라야 30분 이상, 뭐 40분, 1시간씩도 걸리는데요. 자, 향후에 이제 그 다음 달에 강남 순환도시고속도로가 개통이 된다면 차량을 이용한다면 이제 10분대로 바로 서초구 우면동, 바로 양재IC 근처까지 가기 때문에 강남대로랑 연결이 되죠. 그래서 이제는 강남권과 10분대로 진입할 수 있는 곳이 신림동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1인 가구들도 차를 갖고 다
다니시는 분이 많다라는 것 유념해 두시겠고요. 자, 그리고 주변에는 녹지 공간이 굉장히 더 많죠. 유명한 관악산이 있고 장군봉 근린공원, 그다음에 청룡산 뭐 이런 도림천이 있기 때문에 삶의 어떤 그 질을 즐길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충분히 갖춰져 있는 곳이고, 특히 신림역 주변에 또 상권이 굉장히 또 좋습니다. 뭐 르네상스몰이라든가 포도몰, 이런 새로운 또 신림백화점. 그래서 주변에 신림역 상권, 그다음에 유동인구가 전철역 유동인구만 해도 10위권 내에 둘 정도로 굉장히 유동인구가 많은 곳. 그래서 항상 그 임대 수요층들이 넘쳐나는 곳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런데 소장님이 그 신림선 경전철이 착공될 것이라는 얘기만 해주시고 아직 언제까지 완공될지 말씀 안 해주셨거든요. 그거랑 함께 예. 개발 호재도 설명해 주시죠. 네. 그 경전철은 이제 착공이 됐고요. 네. 작년에 이제 2020년에 이제 개통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시간은 조금 걸리지만 이제는 계획이 아니라 이제 확정돼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노선은 바로 여의도까지 갑니다. 여의도 그 바로 금융의 중심지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향후에 임대 수요층이 또 한 단계 더 업게 될 것이고요. 또 아까 말씀드린 강남 순환도시 고속도로의 개통은 바로 관악구 전체에 미치는 굉장히 큰 호재라고 보시면 됩니다. 강남까지 다이렉트로 10분 권역에 접근할 수가 있고요. 또 강남 순환도시 고속도로는 신림 봉천 터널과 또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시흥 IC와 바로 연결이 되고, 그다음에 강남 순환도시 고속도로는 좌측으로 바로 금천구 시흥까지 연결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 제2경인고속도로나 서해안고속도로를 충분히 가깝게 이용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자, 그리고 또 핵심적인 사업 중에 이제 그 GTX 구상안이 있는데요. 남부 GTX 구상안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초기에 GTX 구상안에는 그 국토부에서 인천부터 시작해갖고 송도에서 청량리로 가는 노선을 계획을 잡았는데요. 2014년에 비용 편익이 0.3이 나오는 바람에 굉장히 사업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지금 제 그 용역 검토가 들어가고 있는데요. 아마 6월 달쯤에 결과가 나온다 그러는데 아마 제 생각에는 그 비용 편익이 갑자기 이를 넘어서기는 힘들 것 같고요. 그렇다면 인천에서 요구하는 대로 바로 신림을 경유를 해서 강남까지 연결되는 그런 계획안이 잡힌다 그러면 바로 신림 또 한 번 더 그 GTX 바로 광역 급행철도 아니겠습니까? 신림에서 삼성역까지 10분이면 갈 수 있다라는 것 전철로요. 굉장히 큰 여파이지 않겠나. 미리 한번 투자해 보시는 것도 좋다고 생각되고요. 그다음에 신림과 신림동에는 봉천동과 합쳐서 재개발 구역이 또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바로 매물 인근엔 12-1구역과 12-2구역 주택 재개발이 아파트를 짓고 있다라는 점도 좋은 호재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소개해 주시는 매물은 이미 지어진 통 건물인데 이 건물이 어떻게 지어져 있는지 건물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총 28개 아까 네. 우리 말씀하신 대로 원룸. 자, 28개면요. 매월 이틀 빼고 매일 월세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365일 월세 받을 수 있는 물건이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자, 그리고 1층에 이제 주차장이 구성이 되어 있고 또 보안문으로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또 안전하게 입주민들이 들어오실 거주하실 수 있고 CCTV도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 찍고 있고요. 그다음에 안에 내부에는 풀옵션으로서 다 완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임대 놓으시면 된다라는 것 유념해 두십시오. 자, 그럼 자금이 얼마나 필요할까요? 가격 얼마입니까? 네, 12억 7천만 원인데요. 자, 지금 현재 월세만 1,150만 원이 나옵니다. 귀가 번쩍 뛰시지 않겠습니까? 현재 임대보증금은 6,700만 원. 굉장히 임대보증금이 적게 있지요. 그리고 현재 대출금이 5억 원이 있습니다. 현재 시점에서는 실투자 금액이 약 7억 300만 원 정도 잡으셔야 되는데 왜 이렇게 보증금이 적냐? 이 본 매물을 갖고 있는 것은 있는 소유자가 법인입니다. 그래서 별로 그 보증금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필요가 없습니다. 네, 그 뭐를 중시했느냐? 그냥 월세를 받는 쪽으로 전환을 했기 때문에 보증금을 적게 받았는데요. 이제 인수를 하셔서 내가 이제 취득을 하신 다음에 보증금을 한 3억 정도 맞추신다고 한다면 실투자금은 약 4억대 정도로 떨어질 것이고요. 그러면 내가 실투자금이 매개 4억 정도 들어가면은 월 한 400만 원 정도의 그 수익을 보시면 되고, 만약에 조금 더 월세 비중을 높이겠다 그러면 실투자 금액 5억 정도 맞추면은 내가 그 실투자 월세 비율이 조금 낮아지겠죠. 그런 어떤 포인트로서 내가 취득할 때 내가 들어가는 자금을 맞출 수 있는 매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관악구 신림동에 위치한 건물 모든 이야기를 다 들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투자할 때 유의할 점 한 가지만 정리해 주세요. 네, 이렇게 그 통건물을 우리가 그 취득할 때는 네. 워낙 많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게 수익률이 과연 정확한지 그리고 월세가 이렇게 정확히 들어오는지 비용은 과연 얼마나 나가는지 이렇게 굉장히 그 꼼꼼히 살펴보셔야 되겠습니다. 내가 하나의 집을 사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의 임차인을 맞춰야 되는데요. 네. 특히 본 매물은 좀 강점이 있는 게 법인이 소유했기 때문에 그동안에 이런 그 거래에 대한 장부들, 그래서 비용 나간 것, 들어온 것들이 다 데이터가 있다는 것, 그것이 장점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관악구 신림동에 위치한 원룸 건물 세 번째 매물 만나보셨습니다.
자, 지금 방금 만나보셨던 손은경 소장을 직접 만나서 1대1 상담받아볼 수 있는 시간 지금 바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손은경 소장의 1대1 부동산 무료 상담 안내입니다. 주제는 소액 부동산 투자 성공으로 이끄는 법이고요. 매주 금요일과 토요일 오후 2시에 개최됩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02-2077-6394번으로 연락주시면 됩니다. 네, 지금까지 돈 되는 매물 정보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매물 정보 보시면서 궁금한 점 있으셨던 분들 02-2077-6394번으로 방송 이후에도 전화 주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정보 도와주신 두 분은요, 투데이 부동산 투자연구소 손은경 소장과 창조경제부동산연구소 김원준 팀장이었습니다. 저희 부동산 가이드는 다음 주 월요일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